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함께 읽으신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페이도, 피스터스,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근인 페이도는 설득을 당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충성은 하나님께 설득되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이 무서워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라며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설득하셨습니다.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설득당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합니다. 그리고 300명의 군사와 함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를 쳐서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시된 나눔 문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눔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 가정이 기드온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삶과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암송하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느니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다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